서로 첫 번째 공격은 득점 없이 다음 이닝으로 넘어갑니다. 뒤돌리기 득점으로 첫 득점 보여주는 최린. 최린 선수가 2부 투어에서 보여준 경기 내용이 워낙 시원하고 과감성 있고 매력적인 그런 당구를 보여준 선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바로 블루온 리조트 PBA 챔피언십에서 한동호 선수에게 1대2로 패하면서 128강전 64강 올라가지 못했었던 최린 선수입니다. 성공합니다. 네. 아, 돌리기 대회전 짧게. 자, 크게 어려움이 없는 그런 공이었어요. 아주 잘 처리했고요. 자, 연속 지금 득점 2대0. 자, 이 지금 이제 쳐야 될 공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단순하게 그냥 얇게만 쳐서 시도를 하기에는 조금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회전 양을 좀 줄였어요. 아, 좋습니다. 부드럽게 대회전으로 스트로크를 좀 마음 놓고 하면 지금 보신 것처럼 노란 공의 뒤쪽에 공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또 그리 갈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아주 조절을 잘했군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선수가 느낄 때는 노란 공의 뒤쪽 공간이 크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제 내공과 일적구가 서 있는 모양 자체가 길게 치기는 쉽지 않은 공이었거든요. 자, 자세가 불편하지만 뭐 스트로크가 시원시원합니다. 정확하게 어디까지 쳐야 좋아요. 되겠다라는 느낌보다는 네. 지금 같은 공은 체린 선수가 시도한 것처럼 긴 방향에 대고 쳤을 때 상당히 확률이 높은 공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 자체가 이제 포쿠션으로 득점이 될 때와 그리고 지금처럼 길게 돌아서 5, 6 쿠션으로 이제 득점이 되는 경우에 그 두 가지의 상황을 보면 빠지는 그 중간 지점 하나만 뺀다면 상당히 빅볼이에요. 길게만 뽑아놓으면 예.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 다음 공 배치도 괜찮았습니다. 이게 키스가 되면서 네. 아, 성공했군요. 아, 뭐 두려움이 없는 당구네요. 네. 옆돌리기였습니다만. 근데 저 공을 저렇게 시원하게 칠 수 네. 있었다는 건 나름대로 이제 저쪽 공간으로 키스를 충분히 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친 거거든요.